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이 명언 영어로는 어떻게 할까요? Never put off till tomorrow what you can do today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put off 주목해 주세요. 원어민들은 미루다 라는 뜻으로 이 동사구를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럼 활용도 만점인 오늘의 동사구 put off 저와 함께 살펴볼까요? 구동사 시리즈가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전치사 off는요, 기본적으로 어딘가로부터 멀리로 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 앞에 당장 해야 할 일을 멀리 갖다 놓는다는 거 무슨 뜻일까요? That's right! 할 일을 미루다 또는 연기하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숙제하는 거 미루지 마. Don't put off doing your homework. 우리는 여행을 미뤄야 했어. We had to put off our trip.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의 동사 have to를 과거형인 had to로 사용했죠? 여러분 그럼 그들은 결혼식을 연기해야 됐어. 뭐라고 할까요? They had to put off their wedding. Correct. 꼭 같이 해주세요. Don't put off doing your homework. Don't put off doing your homework. We had to put off our trip. We had to put off our trip. Put off 대신에 put off. Put off. F 발음을 잘 살려서 해보세요. They had to put off their wedding. They had to put off their wedding. Perfect. 이번에도 미드나 영화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무슨 뜻으로 쓰였을까요? I was so put off by the way he talks. A. 걔가 말한 계획이 미뤄졌어. B. 걔가 말하는 거 보고 정 떨어졌어. 맞아요. 정답은 B. 정이 떨어지다인데요. Put off의 두 번째 뜻은 바로 싫어하게 되다, 기분 나빠지다, 정이 떨어지다예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put off, 정이 떨어져서 마음이 멀리 놓아지는 상상을 해보세요. 걔가 말하는 거 보고 정 떨어졌어. I was so put off by the way he talks. 그것 때문에 너무 기분 나빠하지는 마. Don't be so put off by that.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면요. 원어민들은 이 표현을 동사가 아닌 형용사로도 정말 많이 쓰거든요. put off를 뒤집어서 off-putting 이렇게요. 즉 정이 안 가는, 불쾌한 이라는 뜻의 형용사가 되는 거죠. 걔 행동 정말 불쾌해. I find her manner very off-putting. 그 음식 좀 맛없어 보여. That food looks off-putting. 이제 직접 따라해보세요. 원어민들은 강조하는 부사에 힘을 실어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도 원어민처럼 강세 실어서 발음해 보실래요? I was so put off by the way he talks. I was so put off by the way he talks. Don't be so put off by that. Don't be so put off by that. Excellent.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험 기간이나 일을 할 때 자주 쓰는 말 있죠? 나 방해하지 마! 오늘의 동사구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한번 말해보실래요? Don't put me off. 너무 쉽죠? Put off가 무언가를 멀리 놓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확장된 의미인데요. Put someone off 라고 하면 집중하려고 하는 누군가를 멀리 놓다, 떼어놓다, 즉 방해하다는 뜻이 돼요. 내가 집중하려고 할 때 방해하지 마. Don't put me off when I'm trying to concentrate. 그만 좀 해. 너 그녀를 방해하게 될 거야. Stop it. You'll put her off. 꼭 같이 해주세요. 긴 문장은 덩어리를 잘 만들어서 호흡하면서 읽는 게 중요한데요. Don't put me off when I'm trying to concentrate. 이렇게요. 반복해서 연습하면 여러분도 충분히 원어민처럼 발음할 수 있어요. Don't put me off when I'm trying to concentrate. Don't put me off when I'm trying to concentrate. You'll put her off. You'll put her off. Very good. 여기까지 put off 세 가지 대표적인 뜻 배워봤는데요. 이제 퀴즈 타임입니다. 바로 말씀하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숙제하는 거 미루지 마.
Don't put off doing your homework. 그것 때문에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Don't be so put off by that. 내가 집중하려고 할 때 방해하지 마. Don't put me off when I'm trying to concentrate.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와 앞으로 영어가 입에 착 붙을 때까지 함께해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표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당신의 영어를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케이크 앱 다운하세요.